버스타 약간 애매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카이오겐. 카이오겐. 깨지고 나서는 잘, 와, 로아이에서 네. 로우 골랐습니다. 근데 사실 로우가 로아이 선수가 하는 캐릭 중에 니루이한테 그나마 가장 괜찮거든요. 아, 저 뭐 네. 스티브도 별로고 샤인도 솔직히 말해서 좀 싸움이 잘 안 되는 편이고 네, 로우가 그나마 프레임 싸움을 갈 때 제일 괜찮거든요. 오늘 유호 선수가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리로이 상대로는 붙어서 싸우면 리로이한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 맞아요. 로우 입장에서는 뭐 좀 거리를 둔 다음에 양발 같은 걸 딜캐를 주는 그렇죠. 플레이를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로아인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좋다 보니까 치쿠린 선수가 뭐 원제 버쳐도 사실 연화권 같은 거 허쳤을 때 양발을 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화퍼. 그리고 그나마 로우의 장점이라면 저런 근접 싸움이 올 때 짠썸 뭐 이런 것도 한번 노려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이킥 안 들어가고요. 어 근데 오히려 로아이 선수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연안권. 근데 뭐 결국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접 싸움으로 계속 가면 리로이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와 어떻게 밀리나요 저거를? 저도 어떻게 걸렸죠? 아니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걸리. 왜냐면 저때 썸머 맞으면 죽어요. 그렇습니다. 네. 선택이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난... 저런 좀 하단 흘리기를 당해버리면 마지막에 로아이 선수가 공격 들어갈 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웬어퍼나 하단이랄로 죽여야 될 때 네. 엄청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어퍼만 선택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연안권이라거나 시계맨 카운터를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톰 안 들어가고 하이킥 연어퍼 하단. 어 지금 퓨전 와 바로 패딩으로 저렇게 하면 악마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흘려질 수 있잖아요. 흘려지죠. 네.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치쿠린. 진짜 계속해서 강요 중이에요. 타 아 이거 딜키 있죠 이거는. 쌍용문 조심해야 됩니다. 와 네가 선택을 강요하나? 강요하냐? 내가 선택하겠다. 아 그렇죠. 그 선택이 실패라면 패배지만 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양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발로 딜캐하는 게 쉽다고. 자 잘해줬고 그러니까 저런 결국 깔아두기 기술들을 쓰기 어렵게끔 만들어주는 게 로아이 선수의 캐릭터 픽과 플레이고요. 자 포백권 안 들어가고 자, 긁는데 저런 2등에서 긁는 것도 와 그 용포 총경 저게 발동 프레임이 정말 빠르잖아요. 14프레임인데 나오지 않았나요 오늘? 오늘 사실 빵진 선수가 쓴 적은 있어도 아 제가 쓴 적은 있어요. 치쿠린 선수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줬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 게 치쿠린 선수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로아이 선수를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 와 이거 콤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예. 약합니다. 아 이거 한번 바닥 데미지 주고 철상고 이런 거 추가타 때려줄래? 한 번 하단 쓰기 무섭죠? 하단 뛰어 보고 썼나요? 지금은 치쿠린 선수가 흘릴 거를 예측하고 한번 스톰 1타만 씹었는데 혹여나 움직이거나 내민다 말. 오 이거 왜 이렇게 회피 됐나요? 지금 이거는 근데 지금 말도 안 돼. 서로 점프가 있는 기술이었거든. 어, 네. 카운터 자단 연안권 2타 딜캐 없거든요. 연안권 2타는 네 3타까지 써야 딜캐가 있고 또 3타를 이미 구라 선수가 한번 앉아서 피해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로아이 선수도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 공중에서 건지고요. 자 날리고 호밍기로 가둬두나요? 근데 대시 어퍼? 로아이 선수가 축보정 어퍼 이런 거 정말 잘하기 때문에 치쿠린 선수 함부로 횡신 돌다가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지금 가까이 가서 어퍼를 헛칠 걸 알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네, 그렇죠. 와, 한 방 남았어요? 아직... 한 방 남았어요? 질르기 가나요? 슬라이딩 가도 되고? 오오. 슬라이딩! 고! 집리! 해머! 너! 나방! 너! 해머! 나방! 너! 로아이! 이야! 말도 안 돼요. 아 대박입니다. 근데 지금은 치쿠린 선수가 두 번 실수했어요. 지금 해머가 두 번이나 거쳤는데 딜킬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거를 로아이 선수 잘 이용해서 하단을 흘림으로써 역전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치쿠린 선수가 계속해서 리치가 길었던 포백권 1타를 심어 넣긴 했습니다만 로아이 선수가 그거를 지금 몇 번 봤기 때문에 치쿠린 선수가 결국 중단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심어두고 결국 치쿠린 선수가 하단을 쓰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한 번을 흘려서 역전을 해내는 모습.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만약에 치쿠린 선수가 계속 고집불에서 포백권을 했다면 그럼 로아이 선수가 패배를 네, 패배를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또 로아이 선수가 움직임이 무섭다 보니까 그렇죠. 백대시가 좋잖아요. 지금 방금도 그 시계 횡신을 하고 하단을 흘렸기 때문에 포백권이 피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경쟁으로 왔습니다. 1, 2, 3 아, 지금 아래 양손 계속 많이 심어주고 있긴 한데 저렇게 되면 하이킥 카운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아이 선수가 그리고 로아이 선수가 리로이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저거를 이제 반시계행으로 피해서 때릴 수도 있고요. 아 총경 저거 많이 해요. 치쿠린 선수가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해머 그 로아이 선수의 해머 타이밍이 정말 좀 날카로운 게 슬라이딩 스텝 보여주고 우와 지금은 이드권을 이용해서 행신 공격을 하려고 이거 벽 가야 돼요. 야, 저기 죽네요.
죽네요. 어. 동전 죽기 와. 데미지도 세고 막혀도 2타가 또 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부러 지금 로아이 선수가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와, 지금 내밀라는 거예요. 네 내밀라고 와 그리고 내밀라 이렇게 바운드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전 버릇 오미기 1타만 심을 겁니다. 아 이거 왜 이거는 딜캐 하려다가 네. 오히려 3차를 맞았고요. 치쿠렌 선수가 아까부터 보여주는 행동들 있죠. 3타나 뭐 이런 거 딜레이 캐치가 있으면 먼저 때리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로아이 선수 생각할 거예요. 어? 얘 딜캐 하려고 하네. 오 썸머? 어 썸머? 이거 근데 벽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긁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유리해요. 또 동전 지팡이 나올 수 있고요. 지팡이 알고 있죠? 아! 요! 이거는 네. 1타를 가냈을 때 2타가 강제가 되니까 그냥 백댓을 한번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어차피 막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지금은 끝거리에서 대시에다가 백댓을 했어요. 네, 지팡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유도했습니다. 아, 써라. 네. 1타를 깨워 때리겠다. 아 역시나 로아이 치쿠린이 가장 경계할 만한 그런 상대답습니다. 자 빠져나오기 위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긴 합니다만 끊어줬고 조금 때리고 해머 압박 아우 아 지금 야 이거 이거 다 하거든요. 들어갑니다. 잘 때려주는데요. 와 로아이 아니 와 아, 지금 로아이 선수가 리로에 대한 파이가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로에 대한 파이도 파인데 그 파이를 하려면 사실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로아이 선수만이 가능한 플레이. 자 투투 이제 결국 저러다 하이킥이기 때문에 치쿠린 이거 지금 계속 들어가다가 하이킥 카운터 맞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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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하이킥 카운터. 네. 계속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10단 3타 보면은 치쿠린 선수가 반박자 늦게 아래 양손 많이 까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은 오히려 정박으로 가거나 아예 안 쓰거나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로아이 선수가 오히려 카운터를 내고 있거든요. 네, 벽에서 빠져나오는 슬라이딩 막아줘야 돼요. 벽에서 못 빠져나오는 슬라이딩 막아줘야 됩니다, 치쿠린은. 어, 근데 아까 네. 구라 선수하고 다르게 치쿠린 선수가 지금 벽에서 압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로아이 선수의 워낙에 움직임도 좋고 프레임 싸움도 잘하기 때문에 아, 지금은 치쿠린 선수가 함부로 못 들어간 거고 특히나 캐릭터가 로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잘 참아요. 우와! 야! 아이, 와, 뭐? 뭐? 짰나요 둘이? 그러니까요. 영화 같은 철권. 어. 와 역시 로아이 아 하지마 여기서. 뭐 사실 아니, 이거는 크긴 합니다만 벽에서 결국 치쿠린 선수가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가 빠져나갈 그림 그리기 좀 편안하죠. 아 근데 지금은 힘들어. 치쿠린 선수는 하단으로 아. 와. 저거는 에. 원래 저게 파이가 맞습니다. 근데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가 어렵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파이가 진짜 좋긴 하네요. 로아이 선수가 정말 많이 준비해온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자 벽까지 보내고 하나 둘 셋 넷 호밍인가요? 깔아두는데 막아둡니다. 결국 슬라이딩으로 빠져나오고 싶긴 할 텐데 와, 아 이거 오퍼를 쳐내면서 와 지금 치쿠린 선수가 망설이는 그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박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정박 어퍼로 카운터를 잘 내주죠. 우와! 저 어떻게 피했나요, 지금? 반신이 몇 번 돈 거예요, 지금? 우와, 잡기? 한번만 걸려라! 네, 거슬리라고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잡히면 좋은데, 안 잡혀도 안 지금은 잡혀도 심적으로 우위를 가는 거거든요. 아, 하지만 지금 해머가 카운터 나면서 일단 죽, 어? 죽어. 아, 죽었네요. 둥, 두둥, 탁.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예. 네. 저거는 알이 4개여도 다 깨져요. 아, 네. 네. 보통은 하나만 깨는데, 이거 완전히 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해머 카운터. 네. 이거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어우. 100원, 200원, 300원. 아, 400원.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예. 장난권. 아니, 체력 어디 갔나요? 호밍을 그냥, 지금은 무리 안 하고 낙장이랑 로아 이런 것만 써도 되거든요. 치쿠린 선수 하단 긁는다면. 아, 연환권 진짜. 저기 10프레임에다가 2타만 써도 딜캐가 없거든요. 네. 3타 때문에 2타를 받고 개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쿠린 선수가 원원 계속 이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2타가 카운터가 낮다 확신을 들 때 그때 눌러도 되잖아요. 네, 성광처럼 어제 3타가 가져와. 막혀도 10프레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자 여기서 계속 압박 참아내는 치쿠린. 어 지금 해머 와 패닝했죠. 요요 로아이 선수 슬라이딩을 쓰기 위해서 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발이 로우의 키워드입니다. 리로 그렇죠. 자 딜캐 콤보 잘해주고 한방 같은데요. 아, 연합권 지팡이밖에 노릴 게 없는데
노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쓰는 건 좀 다소 무리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와, 지금은 선택 진짜 좋았네요. 예. 네. 저희도 치쿠린이 할 게 연안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역전해야 되니까 연안권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전하기 위해서 연안권보다는 대시를 해서 뭐 쌍류격이라거나 플레잉이를 심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로아이 선수가 지금 잘 끊었어요.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해머. 와. 지금은 하드 허친 거를 정확하게 들게. 자, 벽까지 충분히 가죠. 3-1. 아, 빠징. 리로이 못지 않아요. 지금 오, 너 한 대. 근데 리로이거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 와. 지금은 0 프레임인데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치쿠린 선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웨너퍼로 끊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치쿠린 선수가 결국 지금 취해야 되는 행동은 저런 상황일 때 빠른 프레임으로 카운터를 일단 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내주니까 계속 끊어주죠. 계속 안 하니까 네.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계속 내밀고 있는데. 아, 패딩. 패딩 좋습니다. 자, 썸머. 이렇게 못하는 치쿠린. 더블 썸머 때문에. 아. 와. 일부러 늦게 했네요. 네, 일부러 네. 늦게 해서 오히려 로아이 선수의 그리스를 카운터내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웨너퍼. 이렇게 들어가다가 한 번씩 하이킥. 오우. 알고 있었어요. 먼저 때렸어요. 이득이 아닌가요? 이득인데 1프레임 차인데 왜 네. 저게 카운터만 하는 거죠? 자, 서로 앉게 만드는 지금 심리가 오가고 있어요. 서로 해머예요. 서로 해머인데 네. 로우께 더 안 좋아요. 리는 이렇게 더 좋아요. 얘는 모든 게 상위원이라 네. 플라잉 1도 브라이언이랑 뭐 라스보다 훨씬 좋고. 네, 그렇습니다. 자, 존경. 아, 13대 오, 이득. 지금 자, 한 대. 로 미드 1차로 마무리. 그니까 좀 발동 프레임이 14프레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라서 지금은, 그리고 가드백 때문에 들켜야 좀 어렵거든요. 붐. 막아냈고요. 로아이. 로아이가. 이번에 노렸어요. 한 번 실수하니까. 네. 다음엔 하지 마라. 그니까 좀 프로 싸움에선 결국에 아까도 나왔던 건데 두 번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 하면 바로 파야 하거든요. 빵지 선수도 지팡이 한 다음에 쌍류격 두 번 했다가 두 번째 막혔잖아요. 제가 봤어요. 예. 네. 역전하고 싶어가지고. 예. 네. 그런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거든요. 오히려 차분해는 해버. 1대 3. 지금 로아이 선수가 저기서 뒤 오른발 깔은 이유는 해머를 맞았기 때문에 앉은 자세입니다. 네. 그럼 앉은 자세에서 패닝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완벽 이지가 걸릴 수 있고 중단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 앉은 자세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횡신가드인데 그 타이밍보다 빠르게 나와버리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득이 컸기 때문에 지금 맞은 상황이라서 치쿠린 선수 너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로아이가 약간 점프 판정이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맞은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좋아요. 쌍류격 철상고 계속 심어두는 거죠. 어차피 들킬 게 없다. 그러다가 연안권이에요, 결국. 연안권. 맞고, 들케. 자, 이것도 들케 당하고. 원투포. 심리전. 자, 지금 치쿠린 선수가 2탄 안 쓰고 있는 게, 로우의 양발이 있기 때문에, 저 2탄을 마음대로 쓰고 있거든요. 기회. 벽까지 가나요? 오! 보내, 여기서. 해보. 오집. 네. 한 방. 우와! 드리나다. 보통 고수들이 저 심리를 많이 하죠. 한번 긁고 횡신해서 긁음으로써 흘리기 타이밍을 지금은 좀 없애주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위 1대기까지 내려주고요. 아파요. 느린 하단. 자, 콤보 안전하게 때려준 치쿠린 날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고데미지보다. 낙장으로 갑니다. 저희 사실 벽에 몰아넣어야 지금 치쿠린의 리로이가 더 강력해지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필드 중앙이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 움직임이 말릴 수 있습니다. 해머. 자, 어퍼. 계속 누르죠. 카운터. 해머 다음에 해머를 한 번 더 한 것 같거든요. 와 로아이. 근데 2타 맞지도 않고 1타로 죽었어요. 네. 데미지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약간 화랑 로아이나 로우의 로아이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저거 1타만 14달이거든요. 네. 너무합니다. 자, 이 앞에 계속 침는데 앉을 수가 없죠. 포백권 때문에. 지금 연안권 예상에서 오히려 슬라로 빠져나오는 모습이고. 근데 저거 조금만 느려도 2타의 카운터 나서 그럼 죽습니다. 네.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해요. 와, 계속 끌켜요. 야, 너무하네요. 네, 너무하네요. 로아이 선수가 잘 파헤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결국 근데 중단 하단 이지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로아이 선수도. 와, 동경. 벽까지 가죠. 하나, 둘. 끝나겠다는 거네요. 아, 로아이. 하지만 잘 맞습니다. 측면 벽이라 일부러 조금만 때려주고. 거리 계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때렸거든요. 하이킥? 카운터 하지 않고 결국 어퍼를 맞춰줘야 돼. 지금 횡신 미스. 시계행 돌다가 네.
있을까? 어 반박이긴 한데 해머 해머 이득 압박 와 아 지코린도 이걸 잘해요. 들어올 때 원잽 끊기 특히나 기스할 때 그런 방면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은 리로이로도 한번 해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오히려 로아이 선수의 공격 타이밍에 잽을 끊어주면서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고요. 네 저렇게 되면 결국 해머랑 악마발 이지를 못 걸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 슬라이딩 스텝을 밟는다거나 허치행을 노려봐야 됩니다. 저때 로우가 하이킥을 해야 되는데 역전해야 되는데 하이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역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잘 안 내밀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카운터 아파요. 한 방만 긁으면 돼요. 미들한번더 쓸 수도 있고 낙장 손대 이거는 카운터가 나왔어요. 1타가 와 그러니까 저때 물론 막을 수야 있겠죠. 근데 아 지금 저 반응이 안 되거든요. 네. 연합권. 아, 연합권 2타가 너무 빨리 나옵니다. 소선태 다당탕 탕 벽까지 가나요? 아 연합권 계속 반식에 도는 움직임 잡아주고 있거든요. 오 이거 근데 벽광이 안 돼요. 아, 네. 네. 안 되고. 약하고 하단 아 이 앞에 와 퓨전을 오 하지만 여기서 역시 기회가 있긴 합니다. 기회가 있긴 합니다. 3 1 결국 슬라스텝 밟아야 돼요. 그렇죠 슬라스텝 밟아야 돼요. 한번 긁으면 되거든요. 뿅 와 이거를 기상킥하기에 리치가 좀 안 닿는 거리이기도 했거든요. 와 짠발로 잘 들었어요. 짠발 썸발 할 수도 있는데 네. 수진 선수 오히려 선택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게 좀 보고한 것 같아요. 와 체력이 없죠. 하이킥 아직 갈 길 멉니다. 로아이 많이 멀어요. 많이 멀어요. 라운드도 너무 멀고 한번 잘 때려주고 허밍이 깔아주고 아래 한 번 계속 까는 거죠. 악마발 아 어디서 벽광 되는 건가요 대체. 그니까 저 정도의 벽광의 힘을 가진 캐릭터는 제가 보기에는 폴? 폴 용포 2타 네. 정도는 있는데 근데 2타잖아요 그거는 거기 상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리스크가 있는 기술인데 이건 리스크 없는 기술이거든요. 와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강벽광이 되니까 그냥 씹는 거예요. 아 한번 맞으면 너 끝나 네. 막혀도 아무것도 없어. 로우해머는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리로이해머는 좀 중거리에서 써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드가 되거든요. 리치가 길어서 해머 싸움으로 가기엔 불리합니다. 로아이 반시갱신 원투 와 계속 이득권 깔고 있는데 콤보 웬어퍼 긁고 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역전하려면 결국 하단을 흘리거나 막아줬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치크린이 잘 노려줍니다. 하단 야 소선태는 카운터 내면 저거 엄청 아프게 때리는데 그렇습니다. 로우는 발라낭 누워도 한잔 때리고 네. 그나마 좀 힘들게 때려도 슬라이딩인데 어, 막히면 죽거든요. 아 이게 사실 치코린 어 프레임 둥 다당탕 쾅 여기서 그래서, 지팡이도 있고 레드도 있고 나락도 있고 예 못하게 못하게 원대 이거 죽어요 이거 죽어요 이거 죽어요 이거 죽어요 욕심 이거 잘못 때렸어요. 욕심 아 그냥 레이저체 써보는 게 좋긴 한데 오 그렇습니다. 예. 네. 죽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양발로 좀 날려버린다거나 네 그렇습니다. 아, 와 지금 붕을 한 다음에 저 어 갈게 네 자 벽까지 보내주죠. 벽까지 보내고 그 이 1 너무 아파요. 자 딜캐 없습니다. 와 아 해머 이건 뭐 치코린 선수 스타일이라면 낙장인데 그쵸 데미지로 갑니다. 데미지로 갑니다. 한번 총격 카운터 조심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총경이 12프레임이라서 네. 로우가 정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들어가서 총경 맞으면 끝나요. 오! 아, 이거 노리잖아요. 대시에도 총경습니다. 로우 미들이냐 왜너퍼냐 어! 로우 미들이냐 왜너퍼냐 어! 로우 미들이냐 왜너퍼냐 어! 이런 아! 너 원챕 써? 나 포백권 상단 FP 앉은 자세 너 느린 거 써? 포백권 너 백대시에 거리 잡는 포백권 네 이거거든요. 아 나 흘리고 자 벽광 콤보 호밍기나 하단 이진대 월바운드로 아, 월바운드 이득기에요 저것도. 저때 원잼 내면 연합권 맞아요. 네 연합권 받기 싫죠. 어. 하지만 커터라는 걸 보고 때리는 로아이드 아 쌍영분 이런 아니 저러면 하단 써야 되는데 흘리기가 너무 좋으니까 치코린이 아니 뭐 선택의 길에서 사실 치코린 선수가 지금은 보면 선택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OSP들 정말 잘 맞습니다. 어? 캐릭을 바꿔나요? 스티브로 가나요? 스티브에다가 좋은 모습이 안 나왔었거든요. 구라 선수도 그렇습니다. 근데 스티브는 좀 기피한 편이에요. 리로이 선수 주캐로 갑니다. 왔어요. 네 그게 주캐. 아무리 샤이 아니 아무리 로우가 리로이 선수로 좋다고 해도 그
짬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짬이 다르죠. 짬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국 로아이 선수를 항상 빛내줬던, 성적을 내줬던 캐릭터는 뭡니까? 샤이니죠. 샤이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샤인으로 갔고, 신전 맵이 나왔습니다. 이 맵에서 리로이가 또 좋은 게 봉을 벽 끝에서 맞춰도 벽까지 보낼 수 있거든요. 아, 또 이렇게 앵글이 돌아갔을 때 부서진 벽 쪽으로. 네네, 부서진 벽 쪽으로. 그래서 어디서 띄우든 벽까지 다 보낼 수 있는 맵이에요. 그리고 뭐 부신 다음에 낙장 소태 추가 타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아프고요. 부실 때도 연원권 이 그 열대를 때리면서 추격하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 헤비머신 거. 헤비머신 거. 자, 벽까지 충분히. 아우, 약간 미스. 그나퍼? 아, 지금 웬어퍼 한 다음에 아, 이거 부서질 뻔했어요. 위험했어요. 오, 아, 부서졌어요. 부서졌어요. 미안해요. 끝났어요. 아, 낙, 아, 낙장도 아니에요. 이걸로도 죽어요. 아니, 사실 저런 벽강 상황을 보면은 말이 안 되긴 한데, 내가 잘 쓰는 게 또 능력이거든요. 자, 콤보 잘 때려주고 로아이 슬라이딩 스텝. 연한권? 저 스텝 밟으면 또 아래 양손 맞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아, 예, 노리잖아요. 노리잖아요. 결국 앉은 자세일 땐 아래 양손으로 카운터를 내주려고 하고, 스탠딩 자세일 땐 연한권. 오, 지금 야, 이렇게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습니다. 콤보 아프게, 아프게. 굴렁쇠 가나요? 굴렁쇠 안 가고 웬어퍼. 아, 지금, 와, 지금은 웬어퍼 다음에 총경을 쓸 걸 예상해가지고 투원을 했는데 그냥 맞아버렸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프레임 싸움이었죠. 약간 투원 보면 미겔 생각나는데. 아, 샤이니. 네, 샤이니 사실 태그토 미겔 투원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면 저도 샤이니 아니야? 아, 그런가요? 투원 하나 때문에. 아, 네네네. 그래도 리로이가 세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리로이 안 하나요? 아, 리로이 해야죠. 네. 어디 샤이니. 뭐 뒤로 때려도 낙장 다 들어가니까. 이건 뭐 잡기. 자, 호밍기 깔아두면 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치코린 웬어퍼로 긁는데요. 레드랑 슬라이지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 빠른 프레임으로. 레드가 문제인 게 뭐냐면, 물론 숙여서 피할 수 있습니다만, 쌍용문 해놓으면 딜레이를 주든 말든 맞고 죽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레이치면 죽어야 돼요. 아, 어퍼 치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와, 오히려 지금 2탈 늦게 쓰면서 카운터 했고요. 요, 이거 좋아요. 네, 예상 콤보. 콤보. 와, 잘 때려준 로아이. 제일 아프게 때렸어요. 스텝 결국 밟으면 아래 양손이에요. 아래 양손. 이렇게. 예. 네. 아, 그리고 지금 로아이 선수가 1피에 간 게 안 좋은 게, 리로이의 양손이 시계를 피해주는데, 아, 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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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무 조심. 오, 슬라이지? 슬라 한번 더 걸어야 되는데. 슬라이지?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와. 더 걸어야 되는데 됐어요, 그게. 아, 지금은 로아이 선수가 슬라이를 맞춘 다음에 확정타를 때리지 않고, 네. 치코니 선수가 오히려 확정타를 피하려고 레버를 앞으로 밀어. 아, 이거 투가타 한번 더 심을 수. 아, 페리. 이거 근데 로아이 선수 습관을 알고 있어요. 저런 다음에 기상왼손 많이 심는데, 이번엔 기상킥이었지만 쌍용문으로 둘 다 파이가 되거든요. 페링이 되거든요. 네. 와. 페링을 했으니까 이번에 하단 쓰기 차고 앉았다가 로아이 선수 오히려 중단을 느린 걸 써버렸습니다. 야, 사실 저 상황에 페링을 쓰더라도 좀 후딜 때문에 좀 선딜이 너무 길어가지고 플라잉 힐이 맞춰주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오히려 리로이의 플라잉 힐이었으면 저기서 상륙문에 나가는데. 야, 그래서 4대4까지 갑니다. 네. 역시 주케인가요? 네, 굉장히 좋아요. 자, 아래 양손. 결국 아래 양손을 먼저 하이킥으로 끊어주느냐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차인의 하이킥이 2탄을 쓰지 않으면 콤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저 옛날엔 됐는데. 옛날에 됐는데. 네, 하얀 거. 아, 그립습니다, 시즌1. 네. 하라다. 저딴 캐리 내면서 차인을 왜 그따구로 만드냐. 저딴 캐리. JDCR이죠. 아, 저딴 캐리. 네, JDCR. 그니까 JDCR이 두 개예요. 한 명은 잡다 캐리인 게. 잡다 캐리인 게. 한 명은 저딴 캐리. 저딴 캐리, 오케이. 네. 어제? 아, 이타. 와. 야, 씨, 진짜. 결국 프레임 싸움이 밀리니까 무빙 싸움으로 가줘야 되는데. 연하군이 또 횡신을 또 잘 잡거든. 네. 오. 아, 피해줬죠. 야, 잘 피했어요. 호밍기로 가둬두고. 오, 오, 이거. 아! 스콜피오 킥 안 나왔어요. 네. 아, 움직임. 야, 나이스! 벽광 태워, 이거! 뚱뚱뚱! 땅! 한 방! 땅! 내려보니까 하다니까! 야, 이거는. 그니까 벽에 몰리면 연한 건 때문에 횡진해서 내밀기도 어렵고. 그니까 결국 횡보를 돌아서 피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럼 호밍기 벽광 들고. 안 내밀자니? 리얼이 계속 아파가고, 예. 아래 양손 같은 걸로. 아, 블라잉에? 어, 지금 앉았다. 일어났어요. 네. 자, 미들킥, 하단, 계속 압박, 치쿠린! 여러분 포? 아, 이거는 상황이 안 좋은데요. 어떻게든 한번 흘리거나 띄워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에요. 오, 띄웠어요.
아, 이렇게 EP에서 오히려 네. 리로이 상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진짜 잘 때려줍니다, 로아이. 연안권은 지금 로아이 선수가 굉장히 잘 파양한 게 횡보를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횡가드 했으면 이타가 잡는데. 어, 백패치. 아, 이거 알죠? 알죠. 예. 네. 치코린 이거 쓸 거면 이제 앞으로는 지팡이 끄거리 말고 근접해서 아예, 써야 됩니다. 근접해서 써야 되는데 로아이 선수가 또 그런 거 잘 끄거든요. 어, 아, 이타. 오, 딜캐 안 됐고. 자, 그나마 다행. 하단. 아, 연안 조심해야 돼요. 로아이. 일어나, 어, 일어나 플라잉이 나올 수 있고 어, 조경 안 돼, 연안 끝! 로아이! 오! 어, 이거 진짜 이거 잘 때려야 이겨요. 잘 때려야 돼요. 잘 때려야 돼요. 진짜! 정말! 어, 아프게! 잘 때렸어요! 이렇게 때린다고요. 와, 이거 예상도 못했어요. 이게 같은 팀의 퍼펙트 플레이 팀의 CBM이 있기 때문에. 아, 역시 콤보 머신이 있기 콤보 때문에 머신이 배웠어요. 오! 오우. 하단 앉는 걸 알고 있었던 듯이 코킥으로 네. 자, 여기서 웬어퍼 긁고 조심해야 됩니다. 총경도 있고요. 지팡이 썼기 때문에 결국 노려볼만하게 플라잉 일상요격 뭐 이런 걸로 좀 지금은 연한 걸 노렸는데 오히려 로아이 선수가 자세 맨슨이 빠른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렇죠 역으로 카운터해서 끝내버리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하단 이득을 통해서 저렇게 심어두면 결국 치코린 선수가 연안권 같은 건 못 심고 백대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아래 왼발 다음에 슬라이딩 스텝에서 이질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심리전을 걸었잖아요 로아이 선수가. 아, 미드 케이타? 와, 어, 이건 좋네요. 치코린 선수가 하단 중단을 정말 선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 콤보 미스? 웬어퍼? 어, 반신 잡아주기 위해서 또 결국 웬어퍼를 심어야 되는 거 치코린이거든요. 오, 네대 때렸는데 체력이 안 달아요. 아, 네. 와, 총경. 로아이, 로아이 선수는 로아이. 로아이 선수가 이 로아이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 마이너스 3프레임인데 아빠이 선수 예전에 네. 저거 받고 우정하다가 계속 카운터 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저는 리로이 상대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제가 물론 리로이 나오고 나서 바로 OS를 붙여서 해설하느라 바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게 있잖아요? 이길 줄 알았어요. 한 것도 있는데. 예, 네,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자, 어우, 카운터. 역시니? 야, 이건 한번 끝거리에서 노려봤던 것 같은데 안 들어갔고요. 로아이, 가둬놔야 됩니다. 아, 하지만 빠져나가는 치코린. 어우. 대시대시하는 움직임 보세요. 와, 6년 왼발. 그러니까 로아이 선수한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치쿠린이. 일어나 또 연안권이. 오! 아까와 같이 똑같이 잘 때려. 아, 이발 미스, 이발 미스. 지팡이 남아있고요. 한 방. 네, 와! 예상했어요! 그만한 거죠. 그만한 거죠. 에, 그, 너가 좀 큰 기술로 압박하는 거 그만해라. 지팡이 시작부터 씁니다. 이득, 심리, 계속, 압박. 아, 지금 통백권 다음에 와 지금 아 이거 웬어퍼 다음에 와 저기 저렇게 들어가네? 예, 아까 말했잖아요. 연안권이 조금 벽 앞에서 맞으면 추가타가 들어가요. 어, 저 리로이 한 500판인데 처음 보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봐서 말한 거예요. 제가 아는 척을 했지만 아까 초반에 나왔거든. 아 예. 아, 저 연안권이 말도 안 돼요 좀. 예, 좀 말도 안 돼요. 오, 포원? 자, 벽까지 갑니다. 로아의 때려주고 자 스콜피언 다시 잘 때려주고 오미기로 가둬둘 수도 있고 지금은 오 더블 시그널을 돌릴 수도 있고 아 이거 빠져나가려면 예 그냥 빠져나오는데요. 움직임 몸으로 미는데요. 몸으로 아 예, 그만한 거죠 이것도. 예, 이것도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아이 선수가 보면은 자세를 잡을 때 안 내밀어 일부러. 한 번도 그냥 차라리 자세 캔슬하는 게 낫습니다. 치쿠리는 오히려 치쿠린 선수는 외나퍼 포 같은 거 막혀도 네. 그냥 뒤오른발로 호밍기를 깔아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단 우오! 잘 때렸고 자, 심리 어퍼 깔아주는 거죠. 우와! 아우. 움직임으로 아래 양손 깔 수 있죠. 그쵸. 계속 아래 양손. 계속 로아이 계속 압박. 자, 그렇죠. 또 아래 양손 로아이! 야 다 막았어요. 아니 보시게 어때요? 이해가 가나요? 저런 가드가? 이거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찍는 건 맞습니다만 로아이 선수가 하는 건 뭐냐면 그 기술을 쓰게끔 유도를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다. 움직임으로 오히려 지금 상황을 움직임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어, 이거 써라 너 이거 쓰게 됐나 너. 그러니까 샤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움직임의 통달한 게 로아이다. 기본기라.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싸움을 가면 로아이 선수가 한번 노려서 어퍼 같은 걸로 뛰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부십니다. 깨죠. 네. 리로이가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부시는 모습. 와 움직여서 맞았고 네, 안 움직이면 안 맞는데 또 안 움직이면 저 하단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1피라서 조심해야 돼요. 와 목 버렸어요.
이번에 치쿠니 선수가 급했죠. 매직쇼. 아, 매직쇼 해버렸습니다. 방금은 마치 러브라이브 콘서트에 온 빵진이 선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공을 흔드는 게 이렇게 격하게 흔들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공감이 어느 정도 되는. 큰일 났네. 자, 슬라이딩. 지금 너 세게 건질려다가. 자, 웨너퍼 가둬두고. 슥싹. 이거 슥싹. 웨너퍼. 와. 아니 사실 뭐 샤이니 강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써야 강한 캐릭터예요. 로아이 선수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좋고 이게 모든 걸 활용할 수 있는 선수여야지. 네. 좋거든요. 리로이는 누가 해도 좋아요. 누가 해도 좋죠. 근데 그걸 치쿠린이 잡았잖아요. 치쿠린이 잡았잖아요. 2019년 챔피언이. 그렇죠. 야. 와. 자, 그래도 그 챔피언을 상대로 유리하게 승점 따내고 있는 게 로아이 선수예요. 슬라이딩 빠릅니다. 자, 맨발. 아, 호밍기 됐죠? 아, 해머 카운터. 네,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벽에 몰아놓고 지금 치쿠린 선수가 유효타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로아이 선수가 오히려 더 벽에 몰렸을 때 더 잘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앵글 돌려서 결국 벽에 모는 건 로아이예요, 항상. 지금 벽 돌렸거든요? 하지만 2타. 지금 2타. 연합군. 퉁. 퉁. 따라락. 오. 한방. 와. 야, 야. 와.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헐. 이건 대박 사건이에요. 와. 이게 로아이죠. 이게 로아이입니다. 이게 제스 승님이에요. 와. 제가 최근에 투코인에 빨린 이유가 있어요. 아, 예. 이거 안 빨리면 제정상 아닙니다. 리로이 집어넣게 했습니다. 아, 집어넣었어요. 야, 이걸 집어넣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집어넣게 해봤잖아요, 빵제이 선수. 아, 저는 근데 동캐전이라서 집어넣은 것 같고, 이거는 네 실력으로 아, 로아이는 안 되겠다. 로아이에겐 리로이는 안 되겠다. 리로이는 안 되겠다. 내 파이널 우승의 그 캐릭터를 보이겠다. 아, 치쿠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13을 패배하게 되면 치쿠린 선수 입장에서 기스랑 고우키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일본 내부를 생각해서 또 로아이 선수를 대비해서 리로이 대신 기술 더 연습할 수도 있고요. 그쵸. 아, 근데 지금은 맵으로 봤을 땐 리로이 고르는 게 더 나았던 맵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100원, 200원, 300원 달려가면 모든 게 해결되죠, 해결되죠. 상승하거든요. 자, 열풍건. 어우, 잘 끊었습니다. 벽까지 보내고. 바닥 깨고. 아, 봐요. 기상 오퍼는 기상 왼발 하겠죠? 기상 자, 왼발. 콤보. 이후에 횡심 왼발에 호밍기 이지 걸 수 있고. 횡심 왼발. 저 횡왼발 맞고 나서 내밀 수도 없는 게 외노포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슬라스텝. 오! 또 벽을 몰았어요. 벽을 몰았어요. 지금 앵글 돌려서 벽을 몰았거든요. 네. 항상 벽에 몰렸다가 몰아넣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와! 벽을 몰았어요. 와! 미쳤어! 와, 진짜! 와! 야! 저는 웬만해서 움직임이 미쳤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로아이 선수가 플레이할 땐 네, 항상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냥. 네. 대시, 백대시, 백대시를 보여주면서 상대가 들어올 때 오퍼.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단.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예, 네, 아직 번개가 있어요, 번개가 있어요. 와, 와 시계맹 잡았어요. 거를 네. 미리 끊어버리는 모습. 그렇죠. 지금 원탭이면 안 끊어지는데. 그렇죠. 투탭으로. 투소리로. 와. 원투. 웬어퍼. 자, 긁고. 자, 지금 이렇게 긁는 것도 치쿠니 선수는 지금 그 번개차기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긁으러 들어오는. 아, 와. 범기로. 그러니까 긁으러 들어오는 대시 타이밍에 번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 들어요, 잽을? 와!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자, 이지 잘못 걸면 레이자츠예요. 로아이 선수니까요. 투원? 로아이 선수니까요. 아, 이제는 쓰기 어렵습니다. 아껴뒀어요. 기계 이제 정말 아껴둔 상태로 3라운드에 진입을 합니다. 번개치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네. 1대 1이 됐거든요. 갉아먹기만으로. 저 심리? 와! 패턴 좋았습니다. 하단? 함부로 못 내밀죠? 아, 번개치기. 아, 이거는 사실 기속몸만 됐고. 아, 이게 기가 날린 거죠, 이게. 네, 로아이 선수가 너무 유리한 상황. 하지만 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대치 웨너퍼다가 실수가 난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저거. 저는 고우키 하다가 승용권 나가더라고요. 아, 대치 웨너퍼 했을 때 소류겐 해가지고 져가지고. 대치 하다가 3만 해야 되는데. 네. 16 해가지고. 아, 이게 근본의 2D 게임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D 게임 했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자. 일단 번개차기를 씀으로써 귀한기를 날렸습니다, 치쿠린. 치쿠린 선수는 지금 길 제대로예요. 제대로요. 아, 이거는 월바운드가 더 낫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데미지가 너무 셉니다. 많이 아파요. 가둬두면 되거든요. 벽에 몰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 슬라이딩 맞는 게 오히려 네, 이득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하단, 영. 와, 지금 앉았다 일어났어요. 예. 네, 잘 맞고, 슬라이딩. 한 번 더 들어간 뒤로, 예. 걸 거예요. 잡게. 풀고. 육, 기, 쓰기 다 할 수 있어요. 허기창 있어요. 자, 쓰기 다 할 수 있어요. 허기창 있어요. 써야 돼요. 기복이로 가면 좋아요. 자, 한 방. 자, 여기서. 와! 로아에. 치쿠리 선수가 앉았다가 기술을 썼어요. 그래서 약간 슬로우 모션이 나왔거든요. 예, 살짝. 미세하게. 철지들만 볼 수 있는 그 슬로우가 나왔는데 아 지금 로아이 선수 선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저런 상황에 웬어퍼랑 좀 더블 시그널 그 레이지 드라이브를 많이 노리는 로아이 선수인데 딸피에서도 특히나 중단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단으로 네, 선회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죠. 그렇죠. 더블 해보게 딜캐 없습니다. 네, 저 어쩔 수 없어요. 네. 저 딜캐를 녹슬 해야 되거든요. 카운터. 와 이거 아프죠. 왼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백대시 강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네. 내밀다가 위험해요. 시지를 건 거예요. 한번 긁으면 되죠. 오! 오! 아 아쉬운 상황. 와 탔네요 저게. 네 한 번 더 욕심 내보긴 했는데 안 들어갔죠. 치쿠리 선수도 욕심 부릴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어우 하이킥. 와 저걸 건지네요 저걸. 야 누가 하이킥 콤보 안 된다 했나요? 사실 저건 공중에서 들어갔다. 자 콤보 잘 때려줍니다 로아이. 이득이죠? 이제 이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열풍권. 자 벽에 몰렸어요. 지금 행신을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득타. 득빵빵. 와 콤보 진짜 아프게 때렸네요. 그러세요. 다른 거면 안 죽었는데. 네. 저걸 때리면서 죽었고요. 자, 1게이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 상황이 좀 안 나와요. 대시가드를 너무 로아이 선수가 잘해줘서 지금 치쿠리 선수가 아까 저를 상대할 때는 번개차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네. 오히려 로아이 선수가 안 맞는 걸 아니까 못 쓰죠. 오히려 못 쓰고 길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와 이거 허친거 허친거 잘 때렸어요. 허친건 어쩔 수 없죠. 미스? 이런 상황에 로아이 선수 역전 많이 해왔거든요. 많이 해왔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야 쟁이들 끝까지 안 앉아요. 끝까지 안 앉아요. 끝까지 썼으면 로아이 선수의 승리인데 끝까지 썼으면 로아이 선수 승리였는데 로아이 선수가 고집을 부리지 못했어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알잖아요. 저런 건 좀 녹단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두 번 맞으면 이제 안 막아요. 파이널 우승자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고집을 저만큼 부려야 되거든요. 아님이 있어야 돼요. 우와 노리고 때렸어. 이렇게 자 콤보 애매했고 슬라 하도 맞으니까 중단이 노출이 되네요. 이제 지금 치쿠리 선수 여기서 치면 뼈 아픕니다. 기가 없거든요. 그쵸. 자 레이지긴 한데 기 차기 직전 기 찼고요. 어떻게든 카운터로 벽광 노려봐야 됩니다. 딴손이라거나 원원투 두 번. 야 이게 뭔가요. 자 번개. 아 미쳤어요. 이거 치면 압박. 이제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이거는 약간이라도 움직이면 맞는 네. 때문에. 아 결국 저 상황이 뭐 로아이 선수가 웬어퍼를 예측했다면 횡신을 돌았을 건데 아 그런 상황을 아예 못 만들게 만들어줍니다. 네. 자기가 손해인 걸 알지만 그래도 너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도 키스를 했다. 둘이 키스하면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여기 방송 정지. 여기 여기 꼬꼬만 방. 꼬꼬만 선수 아직 안 왔어요. 아, 예, 왔으면 이거 듣고 흥분했는데. 뭐랄까. 키스랄까. 안 됐다. 아, 키스아웃인데. 좀 이거 발음이 쎄했어요. 죄송합니다. 키스아웃을 내버렸어요. 아 웃겨서 힘들어요. 해설하기 힘드네요. 네. 아 뭐 근데 오늘은 이런 분위기니까요. 그냥 축제 분위기. 어우 중단이 있기 때문에 안 앉았고요. 로아이 선수 오히려 어퍼시마도 근데 안 걸리고 리로이랑은 다르게 좀 애매하게 저렇게 헛진 기술들 들키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기 찼어요. 번개장이 썼고요. 와 흘렸어요. 흘리다 맞았어요. 흘렸어요. 네 흘리다 맞았어요. 흘리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특수 중단인데 그냥 앉아도 막아지긴 하거든요. 흘리기 입력하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노렸죠. 하단 긁고 기상 왼손. 저 기상 왼손 조심해야 되죠. 아벤발로 나올 수 있고 중단으로 이질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와, 우와. 원원을 완벽하게 앉았는데 키스 원이 너무 후딜이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안 맞는 모습.
와 진짜 근데 저런 상황을 되게 잘 노려요 로아이 선수가. 특히나 뭐 고우키 상대할 때 그렇습니다. 네. 와 되게 완벽하게 하고요. 자 원투 연어퍼 시계인가도 해보긴 하는데 지금 밑간발로 잘 잡아줬고 아, 슬라이딩. 와, 슬라이딩 슬슬 그 지옥이 시작되나요? 들어올 때 번개차게 쓰여. 제가 방금 키쳤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어 죽어 그냥. 그러니까 저 상황에 치쿠린 선수가 번개차기를 쓴 거는 로아이 선수가 이전에 슬라이딩 스텝을 계속 밟았기 때문이 아 그러니까 로아이 선수가 레이지 드라이브를 쓴 거는 치쿠린 선수가 슬라이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때 끊어주려고 하는 행동을 먼저 카운터를 내주기 위해서. 바닥 내려가고 아파요 밑깡발. 네. 자 왼어퍼 자 압박하세요. 호민기를 잘 쓰진 않거든요 치쿠린 선수가. 보면 계속 압박이죠. 계속 압박이죠. 하지만 기는 날렸습니다. 어 지금 앉았다 일어났고요. 자 어 이거 또 슬라 스텝 나오게끔 그 기회 만들어주면 안됩니다. 어 레드 네 레드 있어요. 잡기 자 백대시 레드나 뭐 횡신 레드나 한번 심었는데 따 아 남아가요. 아 근데 치쿠린 선수 대단한게 슬라 스텝에 현혹되지 않고 그냥 오히려 가드 방으로 네. 야 이거를 이거는 로아이 선수라서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자, 잘 때려주고 벽 콤보 잡게. 벽 깨지거든요 이거. 안 깨지네? 미안. 미안. 응 미안. 응 미안. 괜찮아요. 저는 키스 아웃을 했으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 네. 죄송. 괜찮아요. 개인 방송이니까. 아 예. 네. OSL에서 저 큰일 났거든요. 제가 OSL에서 저런 실수 했잖아요. 그러면 박제예요. 자 원투. 잡게 어, 어 들어갔어요. 붙여줘요. 안 들어가요. 안 아니네. 기성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에, 알고 있었죠. 아 저도 샤이나한테 저거 모르겠나요. 저거는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실수해야 이 새끼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실수하는 이거 이거거든요. 예. 이거 방송 수준이. 아 근데 여기서 야 강선 들어가고요. 네. 자 보시고 자 콤보. 어. 아 너무 아파요. 반피 이상 날라갔습니다. 레이즈가 아닌 게 오히려 아, 와 어 병가 안 되네. 오 와 호미기 진짜 안 쓰는데 마지막에 쓰네요. 네 6대 8입니다. 어 치쿠린 선수 따라가네요. 아 역시 기스를 고르면서 지금은 리로이로 로아이 선수를 상대할 때 경험을 토대로 기스에 그걸 주입을 잘했어요. 아 그는 그러니까 스티브. 스티브 이건 받아주면서 게임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10선의 묘미는 이거거든요. 네. 캐릭을 할 줄 아는 선수들은 이렇게 카운터픽을 조금씩 조금씩 걸으면서 그렇죠. 더 고조를 시키는 이런 그렇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사실 스티브가 기스의 상성이다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그렇죠. 플레이 성향을 방어적으로 취했을 때 기스의 기술을 받아주면서 한 방을 노렸을 때는 스티브가 정말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하이보다 훨씬 괜찮죠. 네. 지금 사실 보면 로아이 선수가 받아주는 플레이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스티브의 픽은 지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샤인으로 했을 때 네. 그 기스의 하단을 맞고 기장킥밖에 안 들어가는 게 좀 데미지 싸움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스티브는 이글 크롤을 때리면서 많이 아프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많이 아프죠. 그리고 저렇게 킥콕을 저렇게 심어둠으로써 비현실각이라거나 대시 웨너퍼를 못 오게끔 만드는 거고 저렇게 되면 밑강발에 쓰고 싶어지는데 그런 것도 잘 맞거든요 로아이 선수. 그거를 오히려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막아요. 어? 너 킥콕 쓰는데 밑강발 안 써? 안 써 안 써 하다가 한번 막아서 뛰어. 그렇죠. 어우 이거는 버티면서 가면 로아이 선수가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밑강발 나오죠? 네 원 와 와 아니 저 와 근데 지금 방금 마지막은 좀 반격기였던 것 같은데 네 픽사리가 나온 모습이고요. 그렇죠. 미스가 있었고 킥콕 대시 킥콕을 씹는 이유는 열풍선 쓰지 말란 거거든요. 어딜 열풍선 쓰려고 어디 있어 이거. 에이, 어디서 자 이득에 서퍼 안 들어가고요. 아 지금 원잽을 예상해서 와 잘 들었습니다. 하단 하단 긁을 타이밍이 번개차기거든요.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먼저 나왔어요. 결국 스티브 대 기스는 번개차기냐 아니면 킥콕이냐. 그렇죠. 사실 킥콕을 맞추긴 좀 어렵지만 번개는 비교적 쉬운 편이거든요. 킥콕은 오히려 카운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번개차기 그냥 맞추면 돼요. 자 여기서 심리 이득 같은 외너퍼를 해도 이기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와 귀찮은데 못 봤나요? 못 봤나요? 봤어야 됐어요 지금. 방금 봤으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오. 그렇죠. 이거 근데 벽이 좀 멀어서 일단 날리는 공부 써줘야 됩니다. 날리고, 날리고. 박치기 하기엔 반격기가 있으니까 참죠. 오. 오 잡기 풀어주고요. 스매시가 있는데 기호권을 일단 가두고 스매시가 있는데 하단으로 워머투 자 이거 잡기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 네 긁어서 끝내나요? 어 번개치기 우와
야 키고 카운터예요 결국 스티븐 결국 저거거든요 저걸 어떤 타이밍에 쓰느냐거든요 아 그거 기술의 먹기상입니다 네. 원래 뭐 그 시그니처 기술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저 자 우와 사형권 사형권 어 하지만 아 네네 하지만 치코리 더 실수? 네 딜케가 오늘 좀 로아이 선수한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스매시죠? 스매시? 네 오! 저를 또 스매시겠죠? 또 스매시 오! 우와!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역심리로 네 아 니가 이득이라도 니가 이득할 거 아니까 그쵸 먼저 끊겠다 그니까 치코리 선수가 저걸 잘해요 들어올 때 원잽이나 끊어주는 플레이 자 키쿡 거리를 좀 벌리고 로아이 선수가 하단 긁으려고 들어온 타이밍에 번개차기거든요 결국 그 타이밍에 로아이 선수가 아 번개차기 아 번개차기가 지금 이 매치에서 한 번도 안 막혔어요 왜 네. 다 들어갔거든요 다 맞춰요 또 타요 번개차기 또 있어요 그냥 이거는 기 쓰면서 압박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죠 네. 아 못 들어가요 원투 네. 번개차기 나올 것 같아요 번개 1타 막히고 또 번개하면 안 됩니다 번개 와 7대 8 1점 차이로 네 이거 한번 더 따라가면 8대 8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꽉꽉 채우나요? 오 이거를 8대 8까지 가나요? 자 일단 사독 쏴봤는데 안 들어갔고 기가 없을 때 저렇게 하단 들어가는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로아이 어때 저거 뛸만하게 비현실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현실을 느려서 또 공중에서 건져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대시 킥콕이 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킥콕 비현실가 기스가 기가 없을 때 스티븐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와우 페리 자 한번 긁어내죠 야 모신기로 마무리 마지막 모신기는 정말 사기죠 그렇죠 저렇게 빠르게 중단으로 파생되는 기술이 없어서 딜캐도 없어요 네. 심지어 내밀면 3타 카운터 그렇습니다 자 대시킥 자 기 모입니다 우와 우와 기 모였어요 번개차기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보이니 치코린이 마이너스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그냥 생번개차기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시민이로 와우 끝거리 5초 카운터 나나요 끝거리 잘 때려주고 자 파리베리어 빵 와 치코리 선수 선택 너무 잘합니다 네 어떻게 안 잤죠? 자 여기서 들어올 때 번개차기이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 이거 막아줘야 되고 월바운드 자 기다리고 월바운드 2등이거든요 이러다 번개거든요 이거 안 좋죠 이거 안 좋죠 쉽진 않아요 이거 안 좋죠 외너퍼 이러다 키컵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야 이거 아이고 가든사를 눌렀군요 막히면 죽으니까 네. 아 이거는 가든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막힌 걸 보고 막히면 레드를 막거든요 네. 그러니까 빠른 판단으로 바로 슈퍼장풍으로 가든사를 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와 치코린 근데 판단력이 진짜 빨랐어요 저는 저거 죽이려고 썼다고 생각을 했고 로아이 선수가 딜케에서 죽였겠다 그렇습니다. 기계를 그냥 써버리네요 저는 당연히 실수겠지 했는데 실수가 맞았어요 실수가 맞았는데 하지만 그걸 바로 빠른 판단으로 가든사를 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보름발 딜케 없죠 마이너스 13이잖아 가드백 때문에 왱신으로 앵글 돌린 플레이가 1포입니다 두 선수 모두 그린 벽공 잘 때려주고요 자단 행신하단 키콕 때문에 대시하단을 맞추고도 섣불리 못 다가가네요 그렇습니다 2등 6대 아! 와 선녀 던지기 다시 보니 선녀 다시 보니 선녀 같다 아 선녀 던지기 나왔어요 저 기스 잡기가 잘 안 풀려요 아 그쵸 발동 프레임이 너무 빨라요 그렇습니다 오 이거 콤보 아 로아이 선수 이거 사실 실수 잘 안 하는데 네 로아이 선수 실수했어요 이번 하드 아 이거 끝났죠 네 이건 뭐 근데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도 버리는 게 나은 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기계 이제 아끼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기 한 개 들고 가는 기스와 없는 기스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체력의 반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없냐 우와 늦었고 기 버리는 거죠 압박 기 버렸어요 네 약간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로아이 선수에게 오히려 운이 좋게 작용한 모습이고 하단. 아 나 계속 긁어요 카운터 하나 둘 셋 달리기 심리 가제 지금 던지기 안 풀려요 안 풀고 우와. 어? 이거 죽었어요 끝났죠 죽었어요 하나 둘 던지기 마사지 7대 9 이제 로아이 선수 매치 포인트 들어갑니다 한 경기만 잡아내면 한국에서 지금 최초로 이기는 네 치코린이 이기는 거죠 자 일단 무빙 싸움 그 결국 보면 로아이 선수가 대시의 4단을 긁고 그 하단 긁다가 치코린이 내밀거나 들어올려는 타이밍이 키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진구도 좀 흐르고 있고 오히려 프레임 싸움으로 와 이제 로아이 선수는 저 귀염꼬부 콤보가 안 어렵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잘 쓰거든요 90%는 나가는 그런 콤보 짠손 조심해야 돼요 와 다 맞고 있어요 이거 뭐 할 게 없는데요
여기서 와, 와 어떻게 한 잔자요 저거를. 저 잘못했으면 아벨도 맞고 야 로아이 대박입니다. 지금 두 선수가 선택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다 맞물리고 있어요 다. 자 하단 긁고 로아이 자 키 있습니다 키스 자 맞고 아 좀 잘 안 되죠. 네 거리가 멀죠. 하단 저렇게 일단 퀵쿡이에요. 그렇죠. 아 번개차기 지금 차단하고 아, 있어요. 아 차단 쓰지 말라. 오오 근데 이거는 예 많이 힘들어요. 측면벽이기도 하고 아. 어디까지 가나요? 우와 뭘 이렇게 때렸어. 이러고 아까 성공했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키 날리는 겁니다. 키 날리는 겁니다. 와 카드가 미쳤어요. 야 진짜 로아이 아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럼 네 잘해주고 초과제 심리 그냥 오른손 키키코 아 지금 키가 이제 찼어요. 네 찼어요. 차긴 했습니다만 대시 키쿡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횡신도 잡아주고 만약 키쿡이 막히더라도 플리커 잽으로 지금은 시계행신 같은 거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격 앞이지만 레드 자, 있고요. 몰린 거 치쿠린. 네 몰린 거 치쿠린이에요. 아 근데 지금 앵글 돌아갔죠? 자 레드 쓰기 좋은 각이긴 하거든요. 자 횡신발 레드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렉 아웃 아 오 초익을 키 아끼고 싶을 거예요 치쿠린. 여기서 쓰면 희망이 없거든요. 여기서 쓰면 정말 네. 치쿠린 키 아끼고 싶을 거. 와 아꼈어요. 거기서 키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 오 프리게이트 러쉬. 와 야. 선택이 좋아요. 이전에 초가젤이랑 가젤 진짜 많이 깔아놨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욕심이 나는 라운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와 이거를 이거 다 알거든요. 날려주고 로아이 하단 침대 계속 기싸야 돼요. 이거 치쿠린 어쩔 수 없이 그냥 오 뒤잡고 네 지금 던지기 자 버티 스매시 나오나요 한번 나왔어요.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이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쓸만했거든요.